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메리아스 단끼리 익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메리아스 뜨기를 형편물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좀 꼬불랑거리죠? 여기서 이제 여기 단 부분끼리 있는 방법. 여기 잘 보이라고 다른 색상실을 바늘을 끼워놨어요. 보통 여기 처음에 뜨기 시작한 여기 꼬리실을 길게 남겨주시면 이걸로 꿰매시면 나중에 실 정리가 줄죠. 그래서 마치 지금 얘에 이어져 있다. 요 핑크색 실 대신 파란색 실을 가져와서 끼워줄게요. 그럼 여기 두 가닥의 요 실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꾸 보이긴 할것 같은데, 암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실이 오른쪽에 달려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럼 이제 왼쪽을 이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왼쪽 가져와 보시면은 여기 1단 보이시나요? 여기 맨 처음 여기 V자들이 있는 요 단, 여기가 1단이고 지금 제가 바늘을 넣어 놓은 곳은 첫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예요. 여기 첫 코는 아무래도 이쁘게 안 되고 울퉁불퉁 나오지요? 그래서 인식하기 쉽진 않지만 여기 지금 여기도 V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쁜 V자. 그래서 요 사이 뒤에서부터 바늘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갖고 오면은 다시 오른쪽 편물 차례죠. 자, 오른쪽 편물에 여기 지금 첫 코와 두 번째 코 중에 두 번째 코 밑에 달려 있는 요 사선으로 되어 있는 실에 바늘 넣어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메리아스 익기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1단. 우리 아까 1단 봤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1단에 첫 코와 두 번째 코 사이를 보시면은 여기 사이에 가로로 된 실이 있어요. 숨어 있는 아이가. 요 실을 통과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다시 와서 오른쪽 편물에 와서 자, 여기도 여기 일단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코죠. 얘가 첫 번째 코, 얘가 두 번째 코. 요 사이를 바늘을 넣어서 쏙 보면은 여기 숨어있던 가로실이 보여요. 요 가로실, 요 사이를 또 통과시켜 줍니다. 지금 방금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 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도 여기 통과했던 여기 표식이 보이죠? 그럼 그 다음 솔직히 넣어서 감으로 뺄수 있어요. 계속 보지 않아도 지금 여기 첫 단, 여기 한번 뺐으니까 그 다음 단 지금 요 라인 있죠? 요첫 코랑 두 번째 코 사이 요 가로로 된 선들을 계속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꿰어주면 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이고, 오른쪽 아이가 뒤집어졌네. 또 여기 옆에 보면은 첫 코랑 두 번째 코 사이에 지금 얘가 첫 번째 단 여기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그두 번째 단 사이를 끼워주고 다시 왼쪽 편물로 와서 요 아이가 지금 끼워졌던 아이니까 그 다음 놓치기 조금 쉬워요. 하지만 또잘 티가 안 나는 이끼라서 자, 여기 깨었던 애니까 그 다음 요 이끼는 실 여기 지금 꿰매는 실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이게 좀 어렵다. 내가 마지막으로 어디다가 바늘을 넣었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다른 색실로 이으시는 게 보이기도 쉬울 거예요. 자, 여기 이었으니까 그 다음 바늘 넣었다가 낚시질 하듯이 바늘 넣었다 빼보면은 여기 또 걸려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주면은 메리아스 익기랍니다. 첫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에 있는 요 가로실을 계속 이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파란색 실이 요 사이에 안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만 해주면 돼요. 지그재그처럼 오른쪽과 왼쪽 편물의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에 있는 가로실을 꿰어준다. 여기를 너무 느슨하게 해도 너무 벌어지고, 또 너무 잡아당기면 또 너무 딱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텐션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계속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메리야스 있기를 다 해봤는데요. 어때요? 감쪽같죠? 지금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돗바늘 지금 위치에 있는 요 라인인데, 메리야스 이끼는 이끼 중에서 가장 진짜 티가 잘안 난달까요? 물론 이 두께가 티가 나긴 하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가장 티가 안 나는 그런 이끼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상 세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